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석호입니다.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관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텀블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벌써 7차기 때문에 예전부터 소개를 많이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번 릴리스에서 추가된 게 크게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텀블벅 세션에서는 이렇게 세계 지도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지구에 굉장히 많은 CSP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SP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센터들을 늘리면서 그 CSP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리전들을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150개 이상의 리전들이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질적인, 아니, CSP들마다 결국엔 다 다른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쓰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스파이더가 있어서 클라우드 API들을 되게 쉽게 써가지고, 이런 개별 컴퓨팅 자원들을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끝이 아니겠죠? 저희는 이 환경에서, 멀티클라우드급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돌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하나의 자원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원들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자동화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다 다른 자원들의 환경에서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좀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CB 텀블벅, 즉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관리 기술은 저희는 그냥 이렇게 기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리전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잘 조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파이더를 통해서 프로비저닝을 한 다음에, 하나의 통합 제어를 할수 있는 틀로 만들어서, 사용자의 컴퓨팅 인프라 자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이 텀블벅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좀 내세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능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들이 있고 다들 다르니까요. 그래서 최적으로 골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합 자동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두개 자원을 지금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멀티클라우드급에서 쓰일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대규모로 이제 할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까? 이걸 또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최적 배치 기반의 멀티클라우드 기반의 영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사용자들이 많다고 했을 때는 텀블벅을 통해서 이 지역에 클라우드 자원을 통해서 최적 클라우드 인프라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간단히 영상회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바로 온디맨드로 이 미국 지역이죠. 미국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공해 주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디든지 클라우드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하면은 어디든지 이걸 퍼뜨려가지고 온디맨드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더큰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서버를 가지고 이 사용자들을 다 만족시키긴 어려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유명한 게임이죠. 이 게임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20여 개 이상의 서버들을 배포를 해가지고 그 서버를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텀블벅을 통하면은 이런 것을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대규모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원클릭으로 하실 수가 있고, 뭐 거기다가 쉬운 뭐 게임 서버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통합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서버들을 또 이렇게 뭔가 제어를 해야 되실 필요가 있겠죠.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텀블벅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돌아가는 화면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대규모 게임 서버 배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MCIS, 이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3D FPS 게임 서버들을 이제 23개 지역에 온디맨드로 배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접속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동영상인데요. 여기 이제 보이는 화면은 CB 맵 UI라고 해서 이제 텀블벅 서버는 이미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서버는 REST API를 가지고 API 단위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API를 써서 그냥 이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단순한 사용자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픈소스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텀블벅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베이스로 지금 이게 맵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클릭한 거에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콘들이 하나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아니고 지금 다양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그냥 여기 클릭하는 것마다 다 선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23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23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이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CSP 그리고 리전에 펼쳐져 있는 VM들로 구성된 하나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 지금 열심히 클릭한 것들에 대한 명세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23개 지역에 걸친 하나의 큰 대규모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러닝이 다 됐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다 만들어지고 러닝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게임 서버를 하나의 버튼 클릭으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이 VM 각각의 서버들이 하나씩 다 설치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저널 게임 서버들이 배치가 한 번에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접속을 해봐야겠죠? 게임 클라이언트를 하나 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 클라이언트에는 이제 서버 등록된 서버 목록들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방금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이름으로 서버 23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쭈르륵 이제 게임 서버에도 등록이 이 주체 측에 이제 등록이 쭉 된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단일 서비스를 어딘가에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네트워크 응답 속도 때문에 게임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느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좀 이제 느린 지역, 우리한테 한국에서는 먼 지역에 했더니 굉장히 느린 것을 보셨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글로벌 서버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임 서버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한국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데 이제 접속을 한 거예요. 실제 이제 제가 게임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 이제 계속 유스 케이스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게임 실력이 이제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텀블벅을 통하시면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되게 쉽게 글로벌 서버들을 인프라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게임도 바로 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게임 해볼 수 있는 이 환경까지 사실 한 시간 내로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프라를 구성하고 나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현황을 봐야 될 텐데요. 텀블벅이 이제 드래곤플라이하고 연계가 되면은 이렇게 방금 만든 서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텀블벅의 기능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텀블벅은 결국에는 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는 MCIS라고 하는 이 객체를 최적으로 구성을 하고 생성하고 설정하고 관리하고 자동 제어하고 이런 플로우를 제공해주기 위한 게 가장 큰
기능적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뭐 실제로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API 단위로 보면은 거의 130여 개의 API들이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MCI에서 최적 배치 스케줄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의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지역도 다 다르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VM을 생성을 해서 보면은 VM을 뭐 두 개를 생성해서 벤치마킹 성능을 평가를 해보면은 성능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CSP가 얘기하고 있는 스펙하고 실제 성능하고 다를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가격까지 연계가 되어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다 동일한데 그러면 성능이 가장 높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텀블벅이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가격뿐만 아니고 이제 성능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텀블벅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최적 배치 방법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 기반으로 선정할 수 있고 네트워크 응답 속도 기반으로도 선정할 수 있으며 이제 저희가 미리 내부적으로 이제 각 리전마다 스펙에 대한 벤치마킹, 성능 벤치마킹을 수행해두고 그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기반 선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상을 했으니까 그걸 실제로 만들어야겠죠. 그게 이 MCIS 프로비저닝 특화 단계입니다. 실제로 이 MCIS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종의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자원을 객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스파이더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각종 자원들을 이제 생성을 하고요. 결국에는 VM 위주의 자원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 하나가 이제 제어의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단위로 없애거나 만들거나 멈추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 단위에 이제 신규 VM을 추가하면 이제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빼면 축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단위로 뭔가 제공될 수 있는 특화 기능들도 계속해서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VPN,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특화 기술로 특화 기능으로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아까 스파이더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나의 VM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텀블벅을 통하더라도 결국 텀블벅이 VM, MCIS 내부에 VM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VM을 생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단계들을 쭈루룩 다 거치셔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뭔가를 기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매뉴얼하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 입맛대로 뭔가 다 조정할 수 있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번거롭고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텀블벅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 자체를 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적 MCIS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해서 한 번에 그냥 쭉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만들었으니까 뭔가 제어를 해야겠죠. 텀블벅에서는 이제 이 MCIS 단위의 라이프 사이클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원래는 이제 이 VM 단위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CSP마다 디파인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상태가 다 달라요. 이제 스파이더에서 1차적으로 애브스트랙션을 해서 주시고요. 텀블벅에서 이게 다른 문제들을 보정한 다음에 텀블벅에서 디파인하고 있는 MCIS 라이프 상태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단위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기 위해서 통합 제어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텀블벅에서는 MCIS 자동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해 줍니다. 요 MCIS가 있을 때 사용자는 단순히 진단 조건과 액션을 이제 정책으로 제공을 해주면 텀블벅이 알아서 이 MCIS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만약에 이 제어 액션을 이제 자동 확장이라고 했으면은 필요에 따라서 이 MCIS를 자동으로 이제 확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이 멀티클라우드급 인프라를 이제 다룰 때 대규모 자원들을 다루실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동 처리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능 설명까지 마치고요. 이제 이 코르타도에서의 CB 텀블벅 주요 개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르타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MCIS 자체에 대한 인프라 형상 개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MCIS 자동 제어에 대해서 이제 안정화 및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프라 형상 개선건이고요. 여기 요큰 사각박스가 이제 하나의 MCIS고 안에 좀 디테일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 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여기에 이제 VM들이 이제 메인으로 형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이제 요 정도 MCIS를 구성을 하면은 VM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밑에 이제 네트워크 리소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상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제 스파이더에서 데이터 디스크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텀블벅에도 이제 데이터 디스크를 추가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기능을 제공해줘서 기존에 있던 VM에 대해서 스냅샷으로 이미지를 뜨고 그리고 신규 MCIS를 생성한다든지 MCIS에 VM을 신규로 추가를 할때 해당 이미지 스냅샷을 써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MCIS 개념에 추가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디스크 관리 기능이고요. 실제로는 CSP에 이제 볼륨을 VM에 어태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에서는 이번에 이제 데이터 디스크라고 하는 관리 오브젝트를 또 만들어서 데이터 디스크를 생성하거나 연동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제 API 단위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텀블벅 오브젝트로서 데이터 디스크를 하나 만들면은 CSP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볼륨이 하나가 생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볼륨을 관리하기 위한 객체가 이 데이터 디스크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디스크를 활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어태치를 하면은 VM에 어태치가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각자 마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던 디스크를 이제 다시 릴리스, 디태치를 해서 다른 데또쓸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관련된 기능들이 이제 API 8개가 추가가 됐고요. 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텀블벅이 이제 추가로 해드리는 기능은 이 특정 데이터 디스크를 만들면은 그게 CSP의 서비스예요. 그게 CSP의 서비스다 보니까 그 데이터 볼륨이 붙어 있을 수 있는 VM은 그 CSP 안에 만들어져 있는 VM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두 가지 기능을 쓰시면은 VM에다가 특정 데이터 디스크를 붙일 건데 그 데이터 디스크에 붙을 수 있는 그 VM에 붙을 수 있는 데이터 디스크만 이제 제공을 해주고 붙이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냅샷 기능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스냅샷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MCIS 내부에 있는 기존 VM입니다. 스냅샷 대상이고 안에 보시면은 루트 디스크, VM에 달려 있는 루트 디스크하고 현재 데이터 디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형상입니다. 요 스냅샷을 텀블벅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은 실제로는 CSP 쪽에 스파이더를 통해서 CSP 쪽에 이제 이 루트 디스크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미지 스냅샷으로 만들어 주고요. 요거는 이제 VM의 OS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 루트 디스크에 있던 데이터가 포함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스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볼륨 스냅샷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쭈루룩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관리가 안 되겠죠. 텀블벅은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관리 대상으로 보고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CSP에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텀블벅이 관리하는 자원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이 이미지 스냅샷은 텀블벅에서는 이제 커스텀 이미지라는 오브젝트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볼륨 스냅샷들은 다시 디스크 데이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는 요거 두 개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관리 객체는 다른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또 써야겠죠? 쓸 때는 이제 신규 VM을 만들 때, 신규 VM을 만들 때,
원래 이미지를 지정을 해야 돼요. 어떤 이미지를 베이스로 VM을 만들 것인가. 그때 커스텀 이미지 아이디를 입력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커스텀 이미지를 쓴 VM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디스크들은 원래 이제 선택적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 다시 똑같이 이제 달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터더웨이에서는 이렇게 VM 스냅샷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기능입니다.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텀블벅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이제 이 OSI 7 레이어 중에서 레이어 4에 해당하는 로드 밸런서이고요. 이제 IP랑 포트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부하를 연결된 서버들로 분산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NLB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고 달려 있는데요. 여기 밑에 VM들이 이렇게 달려 있죠. 사용자가 만약에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IP로 포트 80으로 접속을 하면은 얘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VM 쪽으로 트래픽을 이제 포워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코로타도에서는 텀블벅이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이제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이고 하나는 리저널입니다. 먼저 리저널 NLB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리저널 NLB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CSP가 제공하는 NLB 서비스를 연동해 주는 거예요. 이미 스파이더에서 이제 NLB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이제 스파이더를 통해서 CSP에 NLB를 연동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CSP가 직접 제공해 주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성능도 좋기도 하고 다만 이용료가 이제 가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텀블벅에서는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이그 MCS 내부에 서브 그룹이라고 하는 단위로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널 지역적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만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특정 CSP에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글로벌하게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용자는 이 MCIS 하나 있는데 이 서브그룹이 두개 있다고 했을 때는 NLB 1번으로 들어가든지 NLB 2번으로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접속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은 이 NLB 1번, 2번 위에 달려있는 DNS를 써가지고 단일 접속이 가능하도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이제 하나가 추가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POC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까랑 그림이 좀 다르죠. 이거 하나의 MCIS고 굉장히 많은 VM들 있고 요 색깔이 동일한 것은 같은 CSP 및 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퍼블릭 IP를 기반으로 어떠한 VM이든 로드 밸런싱을 할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제공을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로드 밸런서 기능을 하는 VM을 생성을 하고 클라우드에 VM을 생성을 하고 그 VM 안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로드 밸런서를 설치를 해서 얘네 설치를 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이 로드 밸런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NLB를 배포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L4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그러면 로드 밸런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 지금은 HA 프록시 최신 버전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HA 프록시냐? 뭐 엔진엑스도 있고 여러 가지 트래픽도 있고 많은데 바꾸실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렇게 짜져 있어서 만약에 다른 로드 밸런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시면은 해당 스크립트를 바꾸시기만 해도 요 구성이 똑같이 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글로벌 로드 밸런서 텀블벅에 제공해 주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이 MCIS라고 하는 텀블벅의 개념은 사실 특정 하나의 리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글로벌한 리전에 이제 다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로드 밸런서를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해야 될까요? 이먼 데다가 하면은 트래픽이 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타고 들어가야 돼서 이제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위치에 배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최적의 배치를 해주는 특징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적의 배치를 하는 방식은 저희가 실제로 모든 클라우드 리전에 네트워크 프로브를 배치를 하고 그 프로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모든 리전에 대해서 맵을 다 구축을 합니다. 실제 이 데이터가 있고 이거는 오픈소스 GitHub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갈 때 레이턴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 특정 MCIS 내부의 NLB를 배포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 VM들의 리전들을 쭈르륵 보고 특정 리전 쪽으로 가는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이렇게 쭉 다 조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응답 시간 총합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응답 시간이 낮은 애가 이제 평가 순위 1위가 돼서 그 지역에 로드 밸런서가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에 7개 지역에 이제 24개의 VM으로 구성된 MCIS를 지금 방금 막 생성을 한 거고요. 러닝이 됐습니다. 이제 글로벌 NLB라고 하는 걸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버튼 하나로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텀블벅의 API 하나입니다. 이렇게 눌리면은 얘가 지금 방금 알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가 최적이다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실제로는 VM을 생성을 하고 클라우드에 VM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를 설치한 다음에 얘네들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제 설정까지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NLB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제 텐센트의 프랑크푸르트에 배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NLB 주소, 첫 번째 NLB 주소로 이제 접속을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HA 프록시의 대시보드예요. 지금 아직은 아직 연계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다 서버들이 다운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텀블벅 NLB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실제로 두 개의 NLB를 생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HA를 좀 대비해서 두 개씩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개수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실제로 MCIS 내부에 있는 VM들의 NGINX 서비스를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배포를 했더니 지금 HA 프록시가 그걸 인지를 하고 지금 업이라고 이렇게 쭈르륵 되는 게 실제로 NGINX 배포가 돼서 이제 헬스테크가 완료가 된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헬스테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초록색이 되고 나면은 모든 MCIS 내부에 있는 모든 VM들의 NGINX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로드 밸런서 주소를 가지고 실제로 접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접속을 했더니 이제 NGINX가 잘 뜨고 있고 이 NGINX는 지금 페이지가 자기의 호스트 IP를 보여주는 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32라고 하는 IP로 접속이 되어 있지만 이게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접속할 때마다 다른 VM에 접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네, 이렇게 로드 밸런서 1, 2번이 모두 다 정상 종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뭐가 더 있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은 이제 MCIS 자동 제어에 대한 안정화 및 개선이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CIS가 자동적으로 제어되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이고 기존에는 이제 POC급으로 이제 코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안정화를 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시스템 텀블벅 시스템이 죽었다가 다시 떠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스테이트 머신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멀티 클라우드 오토 스케일이라고 하는 정책을 추가로 피처로 제공을 해주고요. 이 피처는 이제 자동 제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멀티 클라우드 단위로 스케일 아웃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아까 보셨죠? 이제 MCIS가 있고 자동 제어 정책을 넣으면은 알아서 주르륵 MCIS가 스케일 아웃 되는 형상이고요. 이 진단 조건 및 액션으로서 이 멀티 클라우드 오토 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주게 되어 이번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MCIS를 확장해야 될 때, 추가 VM을 넣어야 될 때, 이 VM이 어디에 배치가 될지도 중요할 거잖아요. 그것을
워크로드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최적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만 올릴 게 아니고 지금 막 워크로드가 갑자기 막 올라가가지고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고 두세 개씩 올려버립니다. 그걸 예측 기반으로 자동으로 확장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이게 지금 텀블벅의 API들인데 바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멀티클라우드 오토스케일이라고 하는 정책을 등록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건 그냥 단순히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텀블벅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조건이 만족하는지 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인프라의 스케일을 늘립니다. 지금 일부러 이제 MCIS에 CPU 부하 스트레스를 주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CPU 부하거든요. MCIS 내부에 있는 VM들의 CPU 부하가 이게 지금 쭈르륵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부러 만든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텀블벅이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추측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그 조건에 맞아지면은 자동으로 제어 액션을 수행하도록 됩니다. 지금 방금 막 일어난 일인데 여기 원래 14개가 있었고 갑자기 이쪽에 2개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늘어났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 정책 자체를 랜덤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늘려달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최적으로 늘려달라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또 로드를 눌리니까 16개에서 18개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거를 이제 그냥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줘보면은 알아서 쭈르륵 늘어나는 거예요. 18개에서 28개까지 이렇게 그냥 알아서 쭈르륵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코르타도에서는 크게 MCIS라고 하는 거에 형상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 제어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어서 멀티클라우드급으로 자동 제어가 가능해졌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텀블벅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열정적인 발표를 하시는 손석훈님이십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워낙 이렇게 저기 고충이 있다고 질문을 주신 부분이라 다른 부분은 그냥 플로우에 내려가셔서 채팅창으로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원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은 클라우드 쪽 관련된 질문입니다. 초창기에 클라우드 사용한 비용이 절감되어 비용이 절감되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필드에서 보면은 오히려 클라우드 사용하면서 비용은 더 늘어났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는 오히려 클라우드 쪽도 비용 저렴하다고 세일즈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필드에서 그런 클라우드 채택 전략에 대한 고충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최적화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담당하시는 리더님 입장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엔 저렴하다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 이유는 벗어나지를 못하셔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거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존에 쓰시던 거에서 워크로드를 딴 쪽으로 쉽게 넘길 수 있다.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계신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비용이 여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이라도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클라우드의 비용, 사용 비용을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만 쓰고 계셨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옆에 조금만 돌아봐도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성능보다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해 주는데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넘어가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텀블벅이라든지 이런 비용 최적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다양한 클라우드를 써서 리소스들을 써가지고 그 비용 절감을 좀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온라인에서도 그 질문 있으시면은 발표자님 계시니까 직접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시면은 아마 답변을 남겨주시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관리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손석호 프레임워크 리더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